돌맛이 나지만 이건 돌맛인데요? 오늘은 무슨 데이? 피크닉 데이. 여기 한번 봐주세요. 인사. 무슨 인사야. 둘째 누나가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? 둘째 누나가 근데 김밥을 진짜 잘 써요. 이따가 보시죠. 다녀오겠습니다. 피크닉 화이팅. 여기가 함덕점이라고? 사람 많네. 시그니처 메뉴를 먹어야 돼요. 뭐 드실? 저희 음료 4개를 오늘 맛볼 거거든요. 일단 이거 까만 크림 프라푸치노랑 소떡 크림 프라푸치노 무조건 먹어요. 딱 프라푸치노. 또 맛있지. 프라푸치노밖에 없어? 아니 여기 막 라떼 이런 거 있고 예술에 많이 차 있고 흑임자 뭐 먹으라고? 그게 아이스 까만. 라떼로 사 프라푸치노. 아, 귀여워. 오케이, 그럼 가자. 아, 기다려. 여기로 가야 되지. 일단 이거 할 거지. 안녕, 스타벅스 간다. 안녕. 줄까? 뿌이. 바로 하는 거야, 이었고? 맛있냐? 어, 아니야. 그거 반칙이지. 아니, 뿌이. 여기 코팡님이 상처 났어요. 잉잉, 속상해. 뿌이. 내 시야가 다 가려놨는데 그녀가 오고 있습니다. 사왔습니다. 그녀가 스타벅스. 콜라 맛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작게 말해. 제주 별다방 땅콩 프라푸치노. 이건 뭐야? 쑥떡 프라푸치노. 까망 프라푸치노. 흑임자 많이 넣어서. 선해향 블랙티 블랙티. 이거 진짜 맛있어. 진짜? 맛볼게요. 헐. 맛있어? 나크야. 뭐야? 맛있어? 쑥떡이 막 나와. 맛있다. 개 맛있는데? 나도 먹어야지. 다음은 흑임자. 빨대 저 갖고. 아니 근데 무슨 맛인지 말해줘야지. 아 쑥 맛인데요. 쑥 맛이 그렇게. 제가 쑥 음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쑥 싫어하는 사람들도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달달한 쑥 맛이에요. 그래서 맛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제 베스트 원 흑임자를 먹어볼게요. 돌맛이 나지 왜? 이건 돌맛인데요? 여기도 흑임자 떡이 들어있네. 아 진짜? 응. 언니 맛 설명 왜 안 해? 여기 그냥 유자 맛도 있는 것 같고. 아 유자는 좀 오바고 오렌지 맛. 천혜향이 아니고 오렌지 맛이나? 천혜향이나 오렌지는 똑같은 거 아니야? 근데 나 자격이 없어. 솔직히 특별한 건 모르겠고 그냥 오렌지. 오 이거 생각보다 안 달다. 좋아. 달한데? 스타벅스가 좋은 게 이런 상큼한 과일들의 블랙티를 항상 이렇게 넣었잖아. 이것도 천혜향 블랙티 블렌드야. 맞아, 자몽언니 블렌드. 어, 그 블랙티랑 이런 상큼한 과일류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거 맛있네. 이게 뭐라고? 제주 까망 프라푸치노. 까망은 뭐예요? 흑임자지 뭐. 아코야 이거 뼈 줄까? 이거 뼈 줄까? 그럼 이거 먹어, 아코야.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아코 땅콩 프라푸치노 어때? 맛있어. 향이야? 여기 위에가 이런 난 이게 제일 베스트. 그럼 좀 먹고 여기 이런 토핑이 예술이네. 막 카라멜에 이거 다 살찌는 것들인데 개맛있어요. 어 이거 진짜 우도 땅콩 아이스크림 그 맛이야. 어 이거 맛있네. 솔직히 이건 진짜 흑맛이고 이 쑥떡이 진짜 맛있네. 맛있다고 듣고 먹었는데도 맛있다. 좋다. 잘 나와. 어 너도 보게? 근데 이거는 부모님 오시면 이거 사드려야겠다. 제주
별다방 땅콩 프라푸치노. 그냥 땅콩 프라푸치노라고 해. 얘가 먹을 거 달래. 뭔지 또? 근데 이거 누가 많다 했어? 많다 한 새끼 나와. 근데 이거 진짜 쑥떡 맛있다. 아 근데 얼마인지 말해줘야지. 다 7,000원대였어. 일단 비쌌거든요. 근데 제주도는 스타벅스 안 가고 일반 카페 가도 그 정도 해. 맞아. 이런 쉐이드 먹어. 쉐이크. 에이드랑 쉐이크가 샀어. 쉐이드. 말 리뷰 끝난 거야? 너무 안 돼. 맞아, 제대로 표현해드리고 싶은데. 우리 두 개 더 사도 됐었겠다. 이거 많다 했어 이거. 내가 아까 저희 원래 이렇게 많이 먹는 애들 아니거든요 했는데. 꼭 하나만 마셔야 된다. 그러면 이거 이렇게 두 개 추천. 그지? 응. 쑥떡과 땅콩. 야 프라푸치는 무조건 커피 들어간다니까. 알겠어. 근데 커피가 싫다 그러면 이거 제주 음료. 근데 이거 진짜 잘못됐어. 왜냐면 제가 흑임자 진짜 좋아하거든요. 웬만하면 진짜 다 맛있게 먹는데 이거 진짜 흥... 그 어머니 무슨 문제 있나 봐. 흙맛이 나요. 그냥 집 가야 되는 거야. 뭐 문제가 생겨. 애가 너무 노는데 심취한 거지. 아니 청바지 입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팍 들어가길래. 귀여워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나한테 안경 라고. 망고집 있는데 거기 가보고 싶어. 아 근데 음료수 파는데요 거기.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저 언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봤거든요. 아 심심하잖아 발은. 입만 말하고 왜 저러고 있어요? 입만 떠들고 발은 심심하잖아요. 심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. 얘는 왜 이렇게 치네요? 그러니까 얘는 또 갑자기 나한테 막 아, 이렇게 알겠어 알겠어 일라 아코 뿌이 아코 뿌이. 아이고 잘했어. 다시 봐. 뿌이. 이거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아 잘했어. 아까 잘했어. <목소리도 아파요>. 너무나 멋진 바다를 풍경으로 한 바퀴 싹 돌려드리겠습니다. 가만히 계세요. 너무 가만히 계세요. 야 너는 이게 봐봐. 액자가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 있어. 그럼 뭐가 제일 좋아? 1번이랑 아 진짜? 5번. 나도 이 5번이랑 이 7번. 여기? 어 여긴 이게 너무 가리잖아. 그게 예뻐. 이렇게 바다랑 이렇게 있는 게 저렇게까지 내려오는 거 나왔어? 꽃내음을 맞는 이 아코 아코 눈치는 왜 보는지 나도 내 신발 망가졌네. 이게 아직 여기 적응 안 됐나봐요. 둘째는 차에 자꾸 저렇게 졸아요. 야 근데 니 봐봐 한번 쟤. 아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. 좁아서 그래 여기가. 그렇지 그렇지. 이렇게 하니까 또 이대로 자대.